새내기였는데요. 새내기였던 것. 새내기였던. 가물가물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보통 술 부심형인 애들은 자기 주량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나는 내 주량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조모임 날 토를 했어. 이래서 내가 인싸가 아닐지도. 대학에 와서 회식이나 이런 거 하면 진짜 막 파이팅 넘치게 먹거든. 으아! 하고 바둑타기! 하고 꼭 이렇게 나대는 친구들은 또 많이 매겨, 선배들이. 아, 여기 마셔, 마셔! 게임에 맞들리는 건 좋지. 그러면 잘해야 돼. 이게 게임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당연히 재밌겠지.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연습해라. 거울 보고 당근 바니바니 하고 이거 하고 리버스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 예영이 같은 그런 친구들은 술을 항상 꺾어 마시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의 주량을 잘 조절을 해야 돼. 살짝 CC는 누가 봐도 안다?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그 중에서 좀 유별난 애들이 있어. 막 막 이러고 맨날 포토 다닐라 그러고 시간표 막 맞출라 그러고 이런 애들이 유독 한 달 내로 해가지고 좀 조용한 친구들이 오래 만나더라.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한 달 뒤에 헤어지고 같이 못 앉고 그러더라. 혹시나 단톡에서 뭔가 마음을 호감을 표현하는 걸 혹시나 정말 혹시나 고려 중인 이 새들 있다면 안 돼. 발표할 때 갑자기 뭐 발표 끝나고 뭐 5분만 들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내가 아 근데 너 금성문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래. 깜짝 놀래 막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는데. 알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 아니 사투리 쓰니까. 님이 사투리 쓰셨잖아요. 그 경상도 억양으로 근데 저는 뭐 사투리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사투리 쓰는 줄 모르면서 쓰는 거. 맞아. 그게 되게 나는 웃기고 귀여울 때가 많더라고. 맞아. 지금은 안 쓰지 않은데 지금 완전 많이 쓰고 있고. 아니 그게 사투리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 꼭 그런 애들 만나면 다 같이 그 2의 이승이랑 아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서무디. 서무디 아닌겨. 나는 살짝 내 자신이 그럴싸 정도라고 생각을 해. 인싸는 살짝 누가 봐도 인싸고 진짜 이 400명이나 되는 경영학과에서 인싸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면 다 알아. 내가 어떤 경영학과를 만나도 아 걔? 너 걔 친구구나? 이렇게 무조건 나온다? 누구랑 친해지고 싶을 때 살짝 걔한테 물어보면은 다 연결시켜주고. 오, 좋네. 아무래도 내가 천성이 ENFP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첫 한 달에는 별로 막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 근데 어느새 그 과 대표로 체육대회 나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운동하고 있고 그래서 술 잘 마시면은 맞아! 보통 인싸야. 술 잘 마시고 텐션 높고 살짝 술자리 무조건 나가고 자취하는 애들.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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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인싸들의 특징이 즉흥 약속이 계속 생겨. 아. 오늘 각인데? 하면 바로 술 먹으러 가고 매일매일 시간을 비워놔야 돼. 사실 인싸의 생활 되게 쉽지 않거든?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해. 전 죄송한데 좀 제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나 처음에는 뭐 선배들이 나 새내기 때는 막 알려주다가 혼자가 된 지금의 나 진짜 너무 나약하고 아무것도 몰라. 나도 모르는 걸 물어본 거야. 나 잘 모르겠다. 나도 나중에 알아봐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너 알아보고 나면 나한테 알려줘 이러는 거야. 제가 네이버인가요? 제가 비서인가요? 진짜 자기는 절대 검색을 안 하겠다는 의지. 그니까 에타에 또 핑프가 많아. 그래서 에타 들어가면 항상 그런 질문 글에는 항상 핑프에 대한 저격 댓글이 꼭 있더라고. 와 핑프 레전드. 맞아. 그런 글 들어가 보면은 댓글 중에 와 이 질문은 매해 올라오네? 맞아! 그것만 있는 댓글도 있어. 그럼 아 뭐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답을 알려달라고 지금. 답을 알려달라고! 또 근데 웃긴 건 자기들끼리 또 싸운다? 저격 댓글에 그 밑에 대대수로 아니 뭐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지 새내기들은 막 이러면서. 국정원형 친구들은 ESFP나 ENFP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 내가 좀 그런 유형에 가까웠어. 좀 정보를 이것저것을 많이 알고 있고 가십거리를 많이 알고 있고 야 얘랑 누구랑 연락한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얘랑 둘이 썸탄대 따로 만난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서 궁금하지 않았는데도 알게 되는? 이런 친구는 근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가십거리 말고도 좀 학교생활 전반에 관련된 막 야 이거 하면은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해준다더라 뭐 이런 맞아. 것들을 근데 솔직히 내가 하기 힘들잖아.
난 그럴싸니까. 이런 애들은 인싸예요, 형은. 소문이 빠르다. 진짜 빠르거든.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발설한다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정말 사소하게 한 얘기를 다른 친구가 알고 있는 거야. 나 칼 졸업하려고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날 B가 나한테 와서 너 뭐 칼 졸업하고 싶어 한다며? 이렇게. 맞아. 내가 별것도 아닌. 이 별거 아닌 이거를 너가 어떻게 전에서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와, 진짜 소문이 빠르다. 나 입학했을 때는 여자들이 이제 꽃 블라우스, 남자들 모나미로 이게 유행이었거든. 되게 뭐 본인도 이거 보시면 모나미잖아요. 저렇게 입는 게 되게 새내기스럽다. 나 진짜 갓 태어났다 이런 게 딱 보이고 옷에서 약간 기분 좋은 게 티가 나는 느낌. 나 신났어. 너무 신났어. 좋아. 그리고 일단 표정에서부터 달라. 헌내기들은 다 완전 지쳤어. 이 사람은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표정이야. 그 약간 묘하게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몰라서 보기엔 이쁜데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거. 나 또 1학년 때 그때 쇼미더머니 3가 한창 유행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 꽃무늬 저지를 입고 다녔다고. 머리는 초록색, 여기는 꽃무늬 저지. 새내기 특! 20세들의 새내기 새내기 꿀팁! 맞아. 검색하고 새내기 지금. 패션 이런 거 검색하고 그 이제 룩북 같은 거 뜨면 또 좀 봐주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고 있는 거겠지? 지금 20학번 애들은 자기들이 새내기라고 막 우기고 있단 말이야. 제가 왜 라떼냐고요! 저 아직 20입니다. 학교도 못 가본 응애 아기 선배라고요! 적당히 살자! 꼭 인싸여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싸여도 뭐 나쁜 것도 아니니까 꼭 인싸 아싸 따지지 말고 그 친구랑 평생 이어갈 인연을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소문내기, 뒷담 까기 진짜 하지 마. 정말 돌아 돌아 자기한테 오고 당신이 자리 없을 때 당신 뒷담 깔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까요. 인사를 밝게 하는 거? 교수님이나 선배나 친구들 다 좀 인사를 밝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 말고 여러 끝나는 거 알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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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야. 이렇게 해주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불편하네요.